제철 감자로 만드는 맛있는 한 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손질한 감자를 반으로 잘라 에어프라이어에서 구워주세요. 구운 감자는 곱게 으깬 다음에 소금, 파마산 치즈가루, 후춧가루, 밀가루, 노른자 이렇게 넣고서 포크로 으깨주세요. 포크로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반죽을 치댄 다음에 손으로도 한번 몇 번 치대주면 더 좋아요. 바닥에 가루를 뿌린 다음에 반죽을 올려서 얇게 밀어서 손가락 한두 마디 크기로 잘라주세요. 자른 요끼 반죽은 포크 등으로 모양을 내주세요. 익은 요끼에 올리브오일을 뿌려주면 불지도 붙지도 않아요. 집에 감자 한 박스씩은 다 있으시죠? 제철 감자로 후회하지 말고 꼭 한번 해보세요.